2년 만에 발리에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은 발리로의 커플 여행이나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풀빌라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더 사마야 스미냑 리뷰 영상입니다. 이번 발리에서 열흘 동안의 일정 중에 첫 숙소였던 더 사마야 스미냑에서 저희가 3박 동안 묵으면서 먹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던 영상을 브이로그와 소개 영상으로 엮어봤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여기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분들한테는 사마야 스미냑이라는 데보다 브리즈 레스토랑이 더 유명하잖아요. 여기 해변에 있는 선셋 레스토랑. 그 브리즈가 이 사마야 스미냑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비치 레스토랑. 메인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메인 풀 바로 옆에 그리고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비치 레스토랑 브리즈는 짠내 투어 발리 편에 나와서 한국 분들께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더 사마야 스미냑 레스토랑은 원래 두 곳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시국의 영향으로 투숙객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비치 레스토랑 브리즈만 연 상태라서 리조트에서의 모든 식사는 이곳 브리즈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식은 알라카르테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발리 여행을 오면 많이 드시는 나시고랭과 미고랭이 있어서 매운 걸 좋아하는 저희는 나시고랭 스파이시와 미고랭 스파이시 좀 더 맵게 시켜서 먹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나시고랭에 사떼도 하나 주고 아얌 닭튀김도 하나 주고 이거 튀김이지? 튀김도 하나 주고 계란후라이도 되게 예쁘게 해가지고 맛있다. 확실히 스파이시라고 하면은 고추를 많이 넣은 스파이시 미고랭.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닭죽 부브라 아얌과 인도네시아 전통 떡을 곁들인 커리 론똥 사유르, 또 일본식 도시락을 비롯해서 샌드위치와 훈제 연어 베이글 등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 안 연어가 꽤 많이 들었다. 바다를 보는. 이 브리즈에서의 식사는 다른 것보다도 이 뷰가 정말 예술인데요. 일반적으로 브리즈 식당에서의 식사는 조식 외에는 따로 돈을 내고 먹어야 되지만 제가 다녀온 허니문 패키지 상품에는 허니문 특전으로 1회의 런치 세트와 애프터눈 티를 이 브리즈 식당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이 패키지에 포함된 런치 세트는 2코스 요리로 에피타이저로는 시저 샐러드와 오징어 튀김이 나오고요. 저 쫄깃쫄깃하다. 메인으로는 닭 바베큐 요리인 바카르 아얌과 나시고랭이 제공되고 있어요. 애프터눈티는 샌드위치와 미니피자, 야채 사모사, 그리고 스콘이 나오고요. 브리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 스미냑의 해변이 발리 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질녘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서 선셋쯤에는 이곳에서 칵테일을 한 잔 즐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마야 스미냑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바로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발리의 청담동이라고 불리는 스미냑 시내에 있으면서도 이 해변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언제든 이 긴 해변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사마야 스미냑이고 바로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변이 있어가지고 물 밟으면서 걷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한번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면은 쓸려 내려가는 기분이 있어. 진짜 되게 우와~ 썰물 느낌. 우와~ 쓸려 이렇게 바다 쪽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 아 진짜. 와 괜히 발리에 와가지고 서핑을 하는 게 아니구나. 파도가 엄청나네. 이 해변은 실제로 파도가 좋아서 서핑을 하는 멋진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어, 모래 진짜 좋지. 그래서 맨발로 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침에. 모래를 밟는 느낌이 진짜 좋아서 저도 사마야에 묵는 동안 해변을 따라 맨발로 달려보기도 했는데요.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해변을 따라서 맨발로 달려보시는 것도 진짜 멋진 추억이 될 것 같고요. 허니문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다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렇게 해변이 진짜 큰 장점인 더 사마야 스미냑에는 이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원베드 풀빌라 단지와 스미냑 스퀘어가 위치한 시내 쪽으로 더 가까운 코티아드 풀빌라 단지가 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방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해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원베드 풀빌라는 기역자의 빌라 객실이 10m 길이의 대형 프라이빗 풀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방은 거실의 소파 공간과 침실, 그리고 욕실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거실에는 소파와 티테이블, TV, 그리고 캡슐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미니바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요. 침실에는 침대와 사무용 데스크가 하나 놓여 있어요. 침실에서도 바로 프라이빗 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고요. 이 객실은 다른 곳보다는 특별히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함께 있는 이 욕실 공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공간이 엄청 넓은 것뿐만 아니라 월풀 욕조도 있어서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허니문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욕조를 가득 메운 예쁜 꽃장식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엄청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원베드 풀빌라의 야외 공간으로는 야외 레인폴 샤워와 프라이빗 풀 공간이 있어요. 이 프라이빗 풀 공간에는 풀 옆쪽으로 인빌라 다이닝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요. 풀의 한쪽 끝으로는 뜨거운 한낮이나 비가 올 때에도 야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지붕으로 가리워진 데이베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방은 스미냑 스퀘어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내 접근성이 더 좋은 코티아드 풀빌라 단지의 객실인데요. 최근에 리노베이션이 되기도 했고 제가 묵고 있는 원베드룸 풀빌라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거든요. 딱 봐도 진짜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원이 와, 이름에 걸맞게 코티아드 풀빌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좀 넓은데요. 이 방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티아드 풀빌라는 객실이 현관을 중심으로 침실과 욕실 두 공간으로 나뉘어지고 침실을 먼저 살펴보면 원베드 풀빌라와 달리 침실과 거실이 한 공간에 함께 있어서 침대 밑으로 소파와 티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고요. 침실에서도 바로 프라이빗 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객실의 다른 한쪽으로는 욕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역시 월풀 욕조 안에는 허니문 꽃장식이 욕조 가득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마당으로 나 있는 욕조 옆 창문을 열 수가 있어서 야외 자쿠지 같은 느낌도 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새로 리노베이션 된 빌라답게 세면대 같은 곳도 원베드 풀빌라보다는 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편이고요. 커플 세면대는 많이 봤는데 이곳은 커플 샤워기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욕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에 미니바가 자리 잡고 있고요. 미니바 구성은 원베드 풀빌라와 동일해요. 아무래도 이 코티아드 풀빌라의 특징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코티아드 안뜰인데요. 대형 프라이빗 풀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여전히 넓은 잔디밭 깔린 정원이 있고 그 옆으로는 지붕 아래 데이베드와 테이블 공간이 있어서 허니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빌라 캔들 디너를 할 때에도 확실히 널찍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코티아드 단지와 비치 쪽 원베드 풀빌라 단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반적인 걸음 속도로 걸어봤는데요. 각각의 단지 입구에서 입구까지 걸어서 2분 15초 정도로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코티아드에 묵으신다고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코티아드가 해변으로의 접근성 때문에 새로 리노베이션 된 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더 싼 편이기 때문에 해변으로의 접근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좀 더 가성비 좋게 사마야에 투숙하시고 싶은 분들께는 코티아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봐봐. 여기가 정원이 되게 커. 그러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거기서 로맨틱 디너가. 허니문 패키지의 특전으로 제공되는 캔들 디너는 원래 투숙하는 방에 이렇게 초를 켜주고 둘만의 디너를 준비해주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묵는 원베드 풀빌라보다는 코티아드 풀빌라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원 공간도 있고 식사하기에도 좋아서 사마야에서 저희를 위해 방금 보여드린 방에다가 캔들 디너를 준비해주셨는데요. 분위기 괜찮지? 허니문이
촬영하느라고 이방 촬영했거든요. 메뉴는 와규 버거와 발리 소스로 요리한 오리고기가 제공되고요.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이 나오더라고요. 더 사마야 스미냑은 스미냑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해변과 맞닿아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스미냑 시내라고 하면 스미냑 스퀘어가 있는 곳을 떠올리실 거예요. 이 사마야 스미냑의 코티아드 빌라 단지에서 스미냑 스퀘어까지는 걸어서 5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시내에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는 스타벅스와 새로 지어진 스미냑 빌리지도 바로 닿을 수 있어요. 확실히 새로 지은 느낌이 좀 있다. 들어가 봅시다. 네. 유니콘이다. 네, 친구들이 많네. 어, 이게 이쁘다. 요런 거 색깔 어때요? 너무 높은가? 아, 굽이 있어서. 응, 이쁘네. It's fixed price, right? 근데 확실히 길거리에서 파는 것보다는 안에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긴 했. 이렇게 시내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건 주변 맛집도 그만큼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텐데요. 최근 발리에서 가장 핫한 무슈스푼이라는 곳이 스미냑 빌리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스푼은. 크루아상 페스츄리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꼭 가보시기를 바래요. 한국에서 맛있다고 하는 크루아상 맛집 이상의 크루아상을 맛보실 수 있고, 현지 분들의 말에 따르면 아침에 빵이 나오는 시간에 가면 진짜 천상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늦은 시간에 가면 빵을 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스미냑 일대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 무슈스푼 빵집이 리조트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크라상 어디서 먹지? 아니면 숙소 들어가. 아, 숙소 들어갑시다. 아몬드 초코인지? 초코다. 아, 아몬드 초코네. 맛있어 보여. 먹어봐요. 네. 맛있어. 적절하게 맛있어. 오, 결 봐. 완전 결이 살아있어. 저희가 첫날 저녁을 먹었던 쉬림피스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데, 리조트 입구에서 걸어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한국에서도 청담동 맛집은 음식값이 비싼 것처럼 이 스미냑에 있는 맛집들은 발리 현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이 쉬림피스의 음식은 가격만큼 맛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마야에 묵으실 때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또 인근의 비치 클럽을 뛰어넘을 정도로 핫한 모텔 멕시코라는 클럽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 사람이 붐비는 곳은 피하기 위해서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미냑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 고잭으로 배달되는 주변 맛집도 워낙 많아서 비가 엄청 오던 사마야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에는 고잭으로 로컬 음식을 잔뜩 시켜 먹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접근성이 좋아서 배달도 금방금방 오고, 배달 온 음식을 따로 찾으러 나갈 필요 없이 리조트 직원분이 방까지 가져다 주시는 서비스도 매우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오! 꼬치 30개. 우와, 대박. 오! 오!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돼지고기 꼬치입니다. 오! 샤테바비. 오호.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다.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 꼬치의 맛인데. 네. 야, 빌라에서 이렇게 고잭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꽤 괜찮네. 맛있어? 음식을 잘한다. 피가 많이 오네.
허니문으로 발리 풀빌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해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국적이면서도 시내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좋아 주변 핫플레이스도 많고 쇼핑하기에도 좋은, 그리고 프라이빗풀 사이즈나 객실 규모도 꽤 괜찮은 그런 풀빌라를 찾으시는 분들께 더 사마야스민약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사마야스민약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아저씨? 네. 안녕 사마야. 저희는 이제 사마야에서 3박을 마치고 오늘은 누사두아에 있는 로얄 산트리안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로얄 산트리안에서 또 새로운 3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로얄 산트리안에서 다시 만나요.